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78년생, 모호년생 말띠분들을 위해서 또 2년 만에 돌아온 주역점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엄청 밝죠? 어제를 너무 잘 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제가 행복하면 방송 영상도 참 알차게 찍어요. 제가 봐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이렇게 보고 있죠. 혹시라도 주역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혹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숨기지 않는 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이 점사는 그 띠별로 향하는 거라서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하고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022년도에 저희 78년생 분들, 말띠분들 어떤 상황이 생길지 크게 한번 보고 12장 타로카드로 주역의 흐름 보겠습니다. 모든 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점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타로이든 혹은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런 주역점이든 상관없어요. 점을 굳이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강하면 굳이 점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힘든 길을 가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점사 나왔고요. 종이를 깨끗한 걸 가져왔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검정색을 저는 위로 두고, 붉은색을 아래로 둡니다. 자, 윗께는 하늘이 나왔고, 아랫께는 산이 나왔고, 두 번째 효가 변해서, 이렇게 모두 양인데 끝에 하나만 음으로 나온 괴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달라질 거고요. 자,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첫 번째 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어떤 괴가 났냐면 천산돈이라고 하는 천산돈 괴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늘은 똑같이 지켜지는데 그 하늘 아래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천풍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상황이 상반기이고 하반기 가서는 그게 좀 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 이직을 하신다거나 또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일을 계속 쥐고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잘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2022년도에 타개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가게를 이제 매매 성사를 시켜야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직을 하기 위한 어떤 시험운도 무난한 편이고요. 일반 장사를 하시거나 그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소식이 2022년도에 기다리고 있어요. 연봉이 오른다거나 직책이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거나 그리고 법문제 걸려있는 분들, 소송 걸리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소송에서는 지금 천산동계에서부터 꼬여있듯이 소송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세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세 소식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12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양력 기준으로 명리가 아닌 그냥 주역 타로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즐겨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운의 흐름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제 카드를 섞고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다 나왔고 자, 이제 여러 번 앞에 한장한장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12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제 1월 달 무오년생 분들 봐드릴게요. 지금 이 괴는 지천태라고 하는 괴예요. 괴를 보시면 윗괴가 땅이고 아랫괴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놓여 있는 에너지를 뜻하고 지천태의 태라는 이 괴의 이름은 아주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카드계에서도 보시는 거와 같이 남녀가 서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옆에 보시면 꽃도 막 피어 있고 하트도 뿅뿅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보이실 텐데 1월은 무오년생 분들 모두 행복합니다. 즉 내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과 여유를 즐기는 달이고 실제로 큰돈이 들어올 일도 있고요. 좋은 사람에 대한 인연도 들어오겠지만 건강도 아주 좋아요. 식욕이 생길 수도 있고 살이 좀찔 수도 있어요. 토실토실해지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 1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양력으로 2월 달은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풍화가인 자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윗개로 아래에는 불이 지금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죠. 내실의 힘을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깥을 쳐다보기보다는 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보다는 가정사,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내 조직 안을 바깥 일보다 좀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셔도 되시고, 또, 그만큼 그 조직 안에서 본인과 겨룰 수 있는 적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큰 프로젝트나 사업의 어떤 큰 방향을 지금 전환을 하시는 중이시라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다른 사람들과 연계해서 함께 협업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떨어집니다. 안정된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힘이 좀 부칠 수가 있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시는 상황이라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3월 보겠습니다. 3월은 지택님이라고 하는 그 괴상이 나왔어요. 윗괴로는 땅이고, 아래로는 호수를 뜻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이 지금 다가와 있고, 여성이, 아, 이러면서 지금 그 남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카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괴의 뜻만으로 보자면 이 3월에 벌어질 만한 일들은 우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돌발 상황. 정해져 있던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그래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3월에는. 뭔가를 시작하시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일단 일을 버리고 판을 키우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시나리오도 짜보시고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IT 업종이라든가 꼭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전산장이라든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크게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수시로 생기고 내 눈을 속이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운 같은 경우는 건강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놀라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쇼핑도 무절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장자 그 분야에서 좀 더 오랫동안 뼈대가 굵은 사람 위주로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달 운을 또 살펴볼 텐데 4월은 풍뇌기라고 하는 아주 화사한 괴상이 나왔습니다. 그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주 커다란 이 장미꽃이 지금 피어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이득이 들어오고 크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뻐할 만한 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바로 풍내의 기회입니다. 양력 4월달은 보통 보면 휴가가 좀 적고 일에 집중하시기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많은 이득이 들어옵니다. 혜택도 줄줄줄줄 들어오고 또 장미꽃이 핀다는 것은 외부에 자랑할 만한 일이 또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개인적인 보상, 개인적인 기쁨이 넘치는 달이기도 해요.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도 좋아지시지만 잔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일어서고 또 대인관계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던 분들은 4월달에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5월달 오는 삼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삼풍고는 막히는 산이 윗괴이고요. 아래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는 의미가 돼요. 우선 이 삼풍고 괴가 5월이라고 한다는 것은 5월은 행사가 참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이제 공식적인 행사만 크게 세 개가 있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잡히실 텐데 주변에 내가 꼼꼼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매출 변동이 생긴다거나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방향 변경, 또 환불 조치, 그리고 어떤 전산적인 시스템의 상황들, 실수나 실책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했었던 과거의 일들이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여러 방향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대충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과거에 본인이 대충 결산하고 넘겼던 것들이 신고 기한이 돼서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냥 뒤수습한다고 바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시간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5월달에 제가 이 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전달 1월, 2월 풍요로운 달들이 있었잖아요. 그 달에 미리 5월을 대비해서 조금씩 장부 점검을 한다거나 재고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재고 같은 경우는 한번 펑크나면은 그 실재고랑 이제 전산에 맞지 않을 때도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중에서 뭐 회사 물건을 조금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사업가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돈이 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는 또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내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지출이 쓸데없이 나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적용하든지 간에 대입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치과 치료 미루고 계신 분들도 5월에 가급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5월에서라도 치과 치료를 미리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가정적인 부분에서든 대외적인 부분에서든 아니면 인간관계 정리를 하신다거나 본인을 괴롭혀왔던 분들을 이제 카톡 차단을 하신다거나 연락처를 아예 이제 차단 삭제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한결 개운해지실 거예요. 2022년도가 명리적으로도 목이 크게 60년 만에 시작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개운법을 실천하시기에 아주 좋은 해거든요. 자,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을 보겠습니다. 자, 6월달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윗괘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 아랫괘는 단단한 호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중부라는 것은 본인에게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 시그널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드라는 거죠. 본인에 대한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요. 6월에는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취직이 안 됐을 때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받았었는데, 크게 소득이 없었던 분들은 6월이 마지막 기한일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지인들에게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 취직이 안 됐었다면 작은 곳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이제 얼마간이라도 갖겠습니다라는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가는 돈이 또 6월에는 상당히 많아요. 5월 못지않게 고정비가 지출이 심합니다. 드디어 뭔가 기회가 들어옵니다. 2월에는 취직이 안 되셨다면 취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 간에 그 빚졌던 부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한 거고요. 성의를 가지고 본인이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그래야 주변에서 내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귀담아줍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수 있어요.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청소하시고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6월에는 내 주변 내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7월론도 살펴볼게요. 자, 7월론은 내풍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윗괘는 천둥번개가 지금 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고, 아랫괘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괘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도 큰 고목나무 밑에 사람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고 또 대화를 또 편안하게 하고 있죠. 뭐 다급하다거나 초조한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와닿잖아요. 지금 현재를 지키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 현재. 이 7월에는 휴가가 들어오는 달이기도 하고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하반기부터는 가을의 기운이 넘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전운도 결실이 있어요. 결과, 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7월 전까지 해서 7월에는 드디어 다른 곳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본인을 괴롭혔던 일들, 본인과 인연을 맺어야 되는 좋은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오고,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본인의 건강까지 해롭게 좀먹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 7월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본인의 어떤 단점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한결 철이 들고, 모든 것이 이제 성사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실속이 없었다면 실속을 차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8월 달 운도 보겠습니다. 8월은 산회의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윗괘는 막히는 산, 그리고 아랫괘는 바로 천둥번개가 치는 부분이죠. 카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과일을 아주 가득 담은 머리에 꽃을 단 원주민 아가씨가 뽐내고 있죠. 뽐낸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 즉 어떠한 자랑 삼을 만한 일을 내가 그동안 양육을 한 상태예요. 뭔가 지금 이 산내의 괘가 났다고 한다면 많은
보상.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 어떤 보상을 받아서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교만함을 조심하셔야 되고, 자랑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내가 지금 어떤 데 이직이 지금 정해졌는데 거기는 연봉이 얼마고 앞으로 거기 가게 되면 뭐 해외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본인이 말이 앞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데 말이 돌고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태도를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8월에. 8월은 또 명리적으로도 가을이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추석 직전에 이직도 많이 하게 되고 말도 많이 생겨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만큼 본인의 그런 상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말을 안 좋게 옮기는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달이에요. 그만큼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건강적으로도. 건강과 직업은 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나 어떤 운을 보더라도. 나는 항상 요가를 하고 헬스장을 다니고 새벽부터 운동이란 종류는 한 바퀴 다 돌고 도는 사람이니까 건강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치명적인 어떤 종양을 발견해서 정밀 뭐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근데 교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넘겨볼 수 있는 거, 넘겨짚어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 달이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상황을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로 이렇게 무슨 뉴스 기사 올리듯이 막 공유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8월에는 그런 인연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9월 보겠습니다. 9월은 뒤집는, 이거 자주 보신 게 있고요. 다른 띠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택화혁이라고 하는 그 괴가 나왔어요. 판을 뒤집는다는 의미거든요. 택화액이라는 게 이 괴 자체가. 기존에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9월달 운이거든요. 이 운이. 회사 일에서 제가 앞에 주사위 던졌을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커리어 쪽으로 기쁜 소식이 있는 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이직을 하신다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직을 하지 않으실까. 기존의 것을 놔두고 기존의 것을 그냥 판을 뒤집어서 180도로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한다는 의미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새로운 거주지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대인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꾸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을 옮기는 상황도 이번 달, 이 9월에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달 운도 한번 볼까요? 지금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10월은 택천쾌라고 하는 쾌가 나왔어요. 윗괴는 호수, 아랫괴는 하늘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호랑이가 아주 귀엽죠? 다른 개에서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 이 카드만 지금 그런데, 위에는 지금 보시면, 먹구름이 지금 엄청 지금 쌓여 있잖아요. 드디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괴의 형상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께서. 비가 막 쏟아질 거잖아요. 이게 먹구름이 막 무겁게 깔려 있으면. 소나기가 올 거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계속 비를 맞아도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택천쾌가 나왔다는 것은 10월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은 의식주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시는 상황인데 인간관계라던가 이것도 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 양쪽에 어떤 상황이 A와 B가 있어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저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혹은 이 상가를 팔아치워야 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 더 확장해서 사야 할까? 다른 가족 명의를 빌려서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야 할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을 갚고 완전히 다 갚은 다음에 다른
방향 전환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죠. 이 10월의 상황 자체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준다거나 가족에게 어떤 자산을 인수인계하거나 위임하거나 증여를 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문서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끼고 아주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10월달에. 이거 하나의 고비거든요. 자, 그럼 이제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은 지수사라고 하는 개가 나왔어요. 윗개가 땅이고 아랫개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이 지수사 11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시작이 되는 달이거든요. 이제 추워지죠. 추워지고 명리적으로는 이 2022년도의 운이 이제 2023년도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비가 어깨를 겨루고 서로 이제 친함을 나눈다는 뜻도 있지만 경쟁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앞개가 사실 지수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비가 앞개가 아니에요. 지수사 다음이 수집이니까 그 뒷개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요 공간에는 없지만 이 뒤에가 이제 그 수집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개고, 이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앞개로서 지수사라고 하는 개잖아요. 지수사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야 서로 친해지죠. 그 다음 단계, 숨은 단계도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의식주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1월 달에. 하지만 그 우선은 어떤 사람과 일 중에서 내가 사람만 보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따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 간의 인맥에 치중하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안정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쪽 의견에서는 확장을 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지만 자금이라던가 뭐 재무상의 흐름 자체가 기존의 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11월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호년생분들은 그냥 하던 일만 쥐고 계신 게 낫고 새로운 걸 안 하시는 게 사실 현명해요. 현명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갈아타시기보다는 기존의 사람에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수집이 괴답게 침묵과 협업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도 볼게요. 자, 카메라 앞에 가겠습니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자, 화풍정은 이것도 자주 나온 괴입니다. 그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분위기가 참 좋죠. 윗괴가 태양이고 불이고 그리고 아랫괴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괴입니다. 본인의 세상보다 바깥 세상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이 12월에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다던가 좀 더 내 일이 잘 풀렸던 타지를 그리워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역시 12월에도 연말인데 아주 풍족해요. 아주 풍족하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자금 유통 흐름도 괜찮고 사업적으로도 본인의 뜻에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조직에서 중심을 잡아요. 어쨌든 계획에서 막힘이 없다는 거죠. 추진하는 것도 막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했을 때는 뜻밖의 어떤 횡재수가 또 생겨요. 더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더 큰 매출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풍정의 그 정 자체가 무쇠솥에 걸려져 있는 우리 다리를 뜻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뜻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풍정이 바람이 불어서 불을 조금 더 지피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이 점점 더 큰 이득이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호년생 분들은 1년을 쭉 살펴보았을 때
12월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도 몇 개 달 좋은 게 있었죠.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후원하기로 제 방송 영상에 힘을 실어주시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2022년도 운 살펴보았고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띠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